네, 저는 유튜브에서 겨울사 좀 채널 한지 이제 좀 있으면 5년 되고요. 그리고 MBC에서 라디오 DJ 하고 있고, 책도 여러 권을 쓴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겨울이란 계절을 되게 좋아했었고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을 너무 힘들어해요. 추위를 별로 안 타고 겨울이란 계절 자체가 되게 사실 양쪽의 느낌이 다 있잖아요. 되게 춥고 되게 차갑기도 한데 근데 또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뭔가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초에 그런 따뜻한 뭐 설날 이럴 때 그런 어떤 융숭한 느낌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양쪽의 느낌이 함께 있는 계절이라는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란 계절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음악할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뭘 지어보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겨울 어떨까 이러고 이제 긴겨울이라고 검색해봤는데 뮤지션 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지었어요, 사실. 네네. 그냥 어감도 좋고, 울림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감도 좋은 것 같고, 다 좋다 해가지고, 네, 되게 금방 지었고, 짓고 나서 알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강아지 이름이 겨울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짓고 나서 알게 되긴 했지만,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재밌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영상 만드는 게 진짜 사실 너무 한땀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거의 다 제가 편집까지 네. 했었거든요. 근데 편집 처음에 이제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편집하고 하는데 되게 웃기기도 하고 내가 나 말하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처음에 보면 진짜 어색한 거 아세요? 내가 혼자 카메라를 보고 막 말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제 컴퓨터로 보면서 편집을 하면 그 내 얼굴과 내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어색해요. 처음에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 만들면서 그냥 혼자 되게 재밌었어요. 혼자 막 그 찍으면서 미리 생각해 놓기도 했거든요. 여기는 이런 자막을 써야겠다. 이 자막 웃길 것 같다. 그래서 편집할 때 자막 써놓고 혼자 막 웃고 아, 이 자막은 좀 웃긴 것 같아.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좋아하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완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저의 재미로 크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했지만 되게 지치긴 했지만 그거 자체가 재밌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걸 제가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막 10만 명, 20만 명을 키우겠다는 목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막 몇 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없었고 그냥 내가 이거 영상 하나하나 재밌게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오 어떻게 나중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뭐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막 되게 진지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냥 하는 거고 나의 커리어는 뭔가 이런 글 쓰는 거나 뭐 음악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잘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이걸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를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민 별로 안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고민했었고 어렸을 때 특히 그게 더 심했고요. 근데 지금 한 20대 중반 이후에는 그냥 삶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이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책이 필요한 건 그런 책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 생각에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아직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되게 불행해지기도 하고 원래 삶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는 거지 뭐 누가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어 응애 이러면서 태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삶의 의미가 없는 거고 본인이 그걸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재밌게 살다 죽든지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근데 이제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그 우여곡절이 많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주제이고 제가 철학책에 관심을 갖고 철학을 그 이중 전공을 하고 그랬던 것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주제이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답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네. 이방인이다. 되게 항상 어떤 경계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책 얘기하고 출판 사람들한테 유튜브 강의하고 문과였다가 이과였다가 심리학과 가서 철학을 대변하고 철학과 수업가서 심리학과를 변호하고 예술과 과학, 예술과 인문학, 과학과 인문학, 글과 영상, 음악과 글 모든 것의 사이에 있다고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완벽하게 속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저는 항상 그 양쪽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는 저걸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걸 얘기하면서 그런 존재라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느끼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양립하기 힘든 것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춤을 추는 것도 너무 신기하게 보시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되게 항상 상반되어 보이는 것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의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게 저의 속성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완벽히 속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때로는 되게 외롭게 느껴지거나 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이 저에게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어디에서든 이방인의 느낌으로 하지만 그걸 되게 좋아하는 어떤 기뻐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글과 음악 사이, 과학과 인문학 사이, 유튜브와 책 사이에 서서 세계의 넓음을 기뻐하는 사람을 제가 쓴 거거든요. 저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데. 되게 사람들 이렇게 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요. 난 목표 잘 안 세우는데 항상 다 되게 목표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떤 건가요? 궁금해요. 인생의 최종 목표를 보통 세우고 사나요? 사람들이? 난 안 세우고 사는데.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이 정도의 생각. 인생의 최종 목표? 피아노 잘 치고 책 많이 읽은 할머니 되는 거? 뭐 이 정도. 제가 별로 그렇게 거창한 목표가 없어요. 유튜버로서도 당연히 뭐 대단한 목표가 있진 않고요.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해서 그냥 지금처럼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이걸 조정을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재밌는 영상 보여주는 거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